야구선수 이상형 월드컵 하길래 만들어봤습니다. 철수형 맞춤으로다가 현역 제외 주로 8, 90년대 활약한 선수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각 팀 레전드를 64강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납니다. 해보시죠. 이거 근데 거의 뭐 정해져 있지 않을까? 거의 뭐 야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아 이렇게 나와야지 이병규와 김시진 이게 약간 추억 보정이 붙으면 김시진 선수는 커브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김시진 선수의 장점은 커브고 이병규는 약간 사실은 한창 때 외야수 5툴 선수라고 불릴 만큼 파워, 컨택, 그 다음에 주루, 수비, 스로잉 전부 다 좋았었어요. 둘 다 정말 잘해요. 근데 약간 추억 보정이 들어간 저는 김신인 선수가 조금 더 이병규요. 이병규 좀 더 잘한다고 보는 좀 더 임팩트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병규 선수도 어마어마하긴 했죠. 하지만 저는 김신인 선수 뽑겠습니다. 자 이정 와 이거 결승 거의 결승급이 여기서부터 붙었네요. 제가 명곡도 올려주셨는데 명곡은 내일 할게요. 오늘 하루에 답이 뭐하니까 아니 왜냐면 양신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타에서 하나씩 손꼽으라면 이종범 선동열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에서 물론 메이저리그까지 타면 박찬호 선수도 있고 저기 추신수도 있고 뭐 이승엽도 있고 많은데 이종범은요 야구 천재입니다. 이종범은 야구 천재예요. 야구 천재. 그러니까 양준혁 선수는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꾸준히 잘했어. 그러니까 대기 만성형이라면 이종범은 거의 미친. 그러니까 이종범 선수가 1994년도에 도루가 72개가 그랬고요. 타율이 3할 9푼대였어요. 그러니까 3할 7푼인가 3할 9푼인가 그랬을걸? 그러니까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유격수였는데 수비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수비도 진짜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좋았고 타격, 달리기 뭐 진짜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설이에요, 전설. 근데 양준혁 그리고 전체 스코어로 봤을 때 약간 나이를 먹고 기아에 가서 기아에서 바뀌고 뛰고 이럴 때는 조금 약간 커리어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때 이펙스가 말도 안 되고 둘 다 너무 잘한 선수죠. 근데 전체로 봐도 이정훈 선수가 양준혁 선수한테 안 밀리고 이정훈 선수는 거의 그 임팩트 때 90년대 전성기에 94, 95, 96, 97 이때 전성기에가 거의 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필중 대 송준우. 이거는 뭐 솔직히 제가 하나 팬이기도 하지만 하나 팬이 아니어도 송준우입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진필중 선수 정말 잘해요. 진필중 선수 정말 잘했는데 송준우 선수는 거의 뭐 저희 레전드죠. 네. 송준우 선수 레전드죠. 레전드. 하나 빙그레 때 그니까 하나가 99년도에 우승을 해요. 1999년도에 우승을 하고 그 뒤로 요 최근 몇 년간 되게 못한다. 하나 수비 욕 엄청 먹었잖아. 근데 그 유현진 들어오기 전에 하나는 투수 강국이었어요. 송진우, 한용덕, 정민철, 이상목, 구대성 거의 뭐 투수가 말도 안 됐고 타격도 이정훈, 이강돈, 장종훈, 강석천, 강정길 막 어마어마했어요. 예. 근데 요새는 되게 많이 못한다고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하죠. 자, 성진호. 조응천 대 김성. 조응천 투수 잘했죠. 잘했는데. 아니, 오리궁뎅이 김성환은 해태의 전성기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인데, 그죠? 예. 조응천 선수 정말 잘하죠. 싱커. 언더에서 떨어진 싱커가 딱 예리하게 꺾이고 좋은데, 아, 오리궁뎅이 김성환 감독은, 아, 그 당시 좀 어마어마했죠. 예. 삼성 김한수의 LG 김동수. 아 이거는 약간은
이전에 나왔던 선수들보다는 커리어들은 약간씩 떨어지는 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김한수 선수를 뽑고 싶네요. 왜냐면 김한수 선수가 삼성의 3루수로서 되게 꾸준히 저거 했어요. 되게 꾸준히 잘했어요. 꾸준히. 근데 김동수 선수는 그만큼 꾸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때는 반짝 잘했는데 그렇게 꾸준하진 않았던 걸로 제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김한수 선수 되게 안정적으로 잘했던 걸로 기억해서 오비 김상진 대 하나 정민철. 아 이거 조금 어려운 게 저는 무조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정민철이거든요. 근데 김상진 선수도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정민철 선수가 훨씬 잘했는데 하나 팬이 아니어도 잘했는데 오비의 투수라고 뽑히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김상진 선수예요. 90년대 잘했어요. 근데 그래도 정민철 선수가 훨씬 잘했죠. 예, 정민철 선수는 예,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하나 팬이어서가 아니라 전성기 때 빙그레 하나의 그 투수진은 투수 왕국이었어요. 하나는 투수 왕국. 진짜 잘했어요. 선발 송진욱, 정민철, 한용덕. 아 장정은 대 박경환. 이거 김동수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글골 1위인데 꾸준하지 못했다니요. 90년대 원타 포수였음. 그래요? 이거 근데 아무리 박경환 선수가 잘했지만 아 장종훈은요 홈런왕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화책 중에 1번 만화인데 야구 만화가 있어요. 그거 제목이 4번 타자 왕종훈입니다. 4번 타자 왕종훈이에요. 장종훈은 연습생 신화라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 국내산 거포에 거의 그냥 랜드마크. 이승엽 나오기 전에 장종훈은 그냥 홈런 하면 장종훈 하면 홈런이었어. 뭐 그 전에 이만수 포즈였고. 그러니까 박경환 선수도 되게 잘했죠. 우리나라 포수 계보가 거의 뭐 거포 계보가 이만수 그 다음에 박경환 뭐 이렇게 흘러가긴 하는데 장종훈은 레전드급이었어요. 예. 저는 장종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영 대 정민태. 아 요거 이때 제가 99년도에 하나 투수 강국이라 그랬잖아. 00년도에 바로 다음에 현대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현대에 투수가 누가 있었냐면 정민태가 있었고요. 김수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였지? 선발 3명이었는데 진짜 잘 던진 선수가 정민태, 김수경, 직구 되게 빠른 사람 있었는데 누구였지? 아 임선동. 그래 임선동. 맞아 임선동. 김수경, 정민태, 임선동 이 트리오가 거의 다 10승 이상씩 하면서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꽂아놨어요. 예. 근데 쌍방울은 김원영 선수는 커브 되게 좋고 잘 던졌는데 이 선수도 커브를 되게 잘 던졌거든. 근데 쌍방울이라는 팀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 그러니까 투수의 스코어는 내가 방어율이 좋은 것도 좋지만 승패가 많이 따지는 거는 승패를 이제 우리 수비나 타격진들이 받쳐줘야 승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쌍방울은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고 현대는 그때 압도적으로 하면서 우승을 했죠. 그때 현대에 있었던 선수들이 투수의 정민태, 김수경, 임선동 이 투수가 있었고 아까 나왔던 박경원 포수 있었고요. 정명원 선수 있었고 되게 잘해요. 현대 그때 투수 완전 거의 저거였죠. 한영덕, 조영준. 아 요것도 나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현대에 김수경, 정민태, 임선동이 있었다면 하나에는 송진우, 정민철, 한영덕이 있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용덕 선수는 그러니까 약간 스코어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전성기 때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게 조라이더가 약간 그 임팩트가 좋긴 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가 투수 강구로 할 때 약간 그 마무리로서 거의 약간 되게 잘했는데 한용덕 선수는 선발이에요. 근데 막 구질이 되게 압도적이거나 구위가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노련한 투구, 약간 좀 제구력이나 이런 걸로 약간 맞춰 잡는 투구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다른데 요새 야구를 보면 임팩트만 보면 조용준 선수가 되게 좋은 게 현대가 잘할 때였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나와서 되게 잘 틀어 막았어. 개인적으로 팬심으로 무조건 한용덕 선수인데 한용덕 선수는 커리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의 투수 한용덕, 정민철, 송준 얘기할 때 한용덕 선수 커리가 제일 안 좋아요. 그나마 이 셋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 그러니까 그 전이었고 그때는 하나가 약간 그 90년대 초반에 엄청 잘할 때 그때는 타격이 약간 주목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임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송진우나 정민철에 비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영덕 선수 뽑을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승환 선수가 졸아야 돼요? 솔직히 그거는 오승환 선수가 넘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각각의 어떤 특징이 다른데 오승환 선수는 돌직구라면 조용 선수는 슬라이더가 기가 막혔거든? 근데 꾸준히 이렇게 성적을 낸 건 오승환 선수고 조라이더 선수는 약간 조금은 한 이렇게 너무 오래가지 못했어. 전성기가. 저는 그래서 짧고 임팩트 그리고 꾸준함. 그럼 저는 한영 선수 하겠습니다. 이 팬심 아니에요? 아이 전준호 선수요. 발 진짜 빠르고 되게 잘했거든요. 솔직히 잘했어요. 인정합니다. 전준호 선수 잘했어요. 하지만 이승엽은 대한민국 타자 역사상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후보에 오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했냐를 했을 때 다들 조금씩 생각이 달라요. 뭐 양준혁 선수 있을 수 있고요. 이종범 선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이승엽 선수입니다. 아시아 홈런 신기록. 그러니까 뭐 이종범 선수랑은 스타일이 좀 달라. 호타 준족이냐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이승엽 그러니까 똑딱이고 수비 잘하고 거의 5툴 느낌이 이종범이라면 이승엽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거포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역대급으로 잘해서 아시아 홈런 신기록 세우면서 역대급으로 잘해서 50 그때 6개인가? 그 왕정치 선수 기록 깼죠? 그러면서 거의 뭐 이승엽은 그래서 저는 이승엽 선수 뽑겠습니다. 진짜 잘해요. 장성호 대 주영광. 장성호 선수 대 주영광 선수라. 이거는 타자 대 투수라서 약간 이거는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잘했어요. 이게 자꾸 저희가 너무 레전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레전드만 보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장성호 선수가 좀 더 임팩트가 강했거든요. 주영광 선수도 옛날엔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는데 장성호 선수의 어떤 그 위기 때마다 터진 한방들 그걸 내가 눈으로 야구 경기를 봤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호 선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렵다. 이게 딱 보면은 이완수 선수죠. 왜냐면 대한민국 거포, 대한민국 거포 포수 그리고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리액션. 그런데 박정현 선수가 진짜 잘했거든요. 이게 언더핸드 그러니까 잠수함 투수 사이드암 언더핸드를 잠수함 투수라고 근데 밑에서 던진다 그래서 와 이거 구질이 그냥 어마어마했어요. 예,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아 이만수 선수는 거의 포수의 뭐 대표 주자라고 할 만큼 이거는 저는 이만수 선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현 선수를 더 야구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포지션도 너무 다르고 약간 어떤 그 대한민국 야구사에서 뭔가를 봤을 때는 이만수 선수가 좀 더 좀 그게 아닌가. 아니 잠깐만 이거 좀 너무하잖아. 아니 왜 이 둘을 붙여놓냐고 64강에서. 제가 90년대부터 하나 팬인 시절에 이 두 선수가 하나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 중 하나인데 아까 송진우, 정민철, 한용덕이 선발 라인업 때 구대성은 특급 마무리였어. 특급 마무리 별명이 특급 마무리. 근데 그 구대성 선수가 일본전이라고 볼 때 어깨 이렇게 공을 되게 특이한 폼이 있거든. 건들지를 못해. 근데 이정훈 선수는 나중에 삼성으로 가죠. 구대성 선수는 하나에 있죠. 메이저리그는 괜찮아. 어쨌든 하나랑 같이 상대하진 않으니까. 저는 구대성 선수입니다. 이정훈 선수 전성기 때 정말 잘했어요. 이정훈, 이강돈, 그 장종훈으로 이어지는 이 트리오는 거의 뭐 윤학길 대 이대진. 아 이거는 저는 윤학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진 선수 되게 잘하는데 윤학길 선수의 그때 포수는
예. 에, 윤학기 선수죠. 이게 약간 시대가 좀 다르긴 한데 이대지 선수는 어, 아이 윤학기 선수죠. 이거 모르, 윤학기 선수 모르시나? 아니, 이건 윤학기 선수지. 아, 이거 80년대 어마어마해요. 윤학기 선수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롯데도 옛날에 90년대 초반 이때 3강이 해태 빙그레 롯데였습니다. 요새가 워낙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윤학기 한대와 조겐. 와, 이거는 해태 팬이라면 또 골치 아프죠. 솔직히 80, 90년대 원탑은, 그렇게 제가 3강을 얘기했지만 원탑은 무조건 해태였거든요. 그 해태의 무적 해태를 이끈 게 이종범, 선동열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김성환, 오리공대인 김성환, 그 다음에 조계현, 한대화 막 이런 선수들이, 와, 이건 팔색조 조계현 선수랑 한대, 아, 야, 이건 누굴 뽑아야 되냐? 야, 이건 아까 이정훈 구대성 할 때 제가 하나 팬으로 되게 슬펐다면, 해태 팬이라면 이거 정말 못 고르겠다, 그지? 와, 아, 와, 저는 한대화 선수 할게요. 예, 네. 한대화 선수 할게요. 아, 조기현, 아, 한대화 선수 할게요. 아, 이강철, 김재, 그때 한 명 중에 하거든. 잠수함 투수 이강철 선수. 예, LG 김재현 선수 되게 잘했어요. LG 김재현 선수 최근 되게 잘했는데, 저는 이강철 선수가 전성기 때 조금 더 잘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강철. 아니, 다 진짜 잘했죠. 왜냐면 임팩트만 보면 다 잘했어. 여기 나온 선수들 레전드를 뽑아놓은 거야. 누가 못했다가 아니야.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인데 조금이나마 제 기준에서 조금이나마 더 잘했다라는 생각인 거죠. 왜냐면 LG에 유지현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유지현 선수 쪽으로 좀 기울여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 이건 이강철 선수가 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SK 정대현 대 SK 이승호. 약간 그나마 지금 나왔던 선수 중에 최근에 잘했던 선수들이죠. 근데 저는 정대현 선수가 확실히 좀 더 안정감 있게 마무리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승호 선수 정말 빠른 공 던지고 잘했는데 정대현 선수가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잘했다. 송지만, 정명원. 이거 정명원 선수 진짜 잘 던지거든요. 근데 저는 송지만 선수 아니, 송지만 선수 진짜 잘해요. 약간 그 아까 이정훈, 이강돈, 장종훈 이후에 그 다음 하나를 이끌었던, 아, 진짜 잘해요. 송지만 선수 진짜 잘했어요. 아, 근데 정명훈 선수 임팩트는 좋은데, 아, 다 하나가 아니라 진짜, 아, 하나가 그렇게 잘했다니까? 팬심이 아니라 진짜 잘했다니까? 여러분, 하나 무시하심? 하나 빙글 장난 아니었다니까? 진짜 잘했어. 요새 무시당하는 거지. 선도, 죄송합니다, 박지만님. 고민도 안 하고 뽑겠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투수 역사상, 원탑을 뽑으라면, 이현진 아니에요. 선동열입니다. 넘사입니다, 넘사. 저는 선동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사입니다. 아, 박찬호 선수도, 그니까 여기서 고민되는 게, 박찬호냐, 선동열을 고민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축구에서 박지성이 잘하냐, 차범근이 잘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저는 약간 그래요. 최동원이요? 아니요, 아니요. 최동원보다 전 선동열. 김현욱 대 심정수. 와, 헤라클레스 심정수 대? 아, 이거, 하. 쌍방울 김현욱. 이게, 하. 아! 잠깐만. 약물? 누가 약물이야? 심정수도 약물했어요? 약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빼야지. 아, 팀 이름이 쌍울이야. 쌍방울, 쌍방울. 그러니까 남자 속옷 브랜드, 쌍방울. 와, 두산 정수근 대 LG 김영수. 아, 아니에요? 약 아니야? 뭐야 또.
아, 정수근 선수 참 잘했는데. 그래도 김용 선수가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둘을 비교하면 김용수 감독님이죠? 네, 김용수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박 대 이순철. 그 해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또 한 명이죠. 중견수. 아. MBC 김재박. 이거는 저는 이순철 선수 가겠습니다. 이순철 선수 진짜 잘했어요. 발도 빠르고, 와, 이상훈대 홍성훈. 쾌남 홍성훈대 야생마 이상훈. 이거 근데 전 이상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상훈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그 가수 안 했으면, 야구 좀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 아, 가수 안 했으면, 야구 했으면 진짜 레전드, 그니까, 우리나라 자안에서 지금 류현진 선수가 자안에서 진짜, 그니까 아까 선동열이냐 류현진이냐 이거는 뭐, 사람만 생각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좌완에서 류현진 선수가 거의 지금 원탑이잖아요. 뭐 송진우 선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아 이상훈은 진짜 잘했어요. 마무리. 아 저는 이거 이상훈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와 박재영 대 백인철. 아 이게 왜 어렵냐면 잘 야구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박재영 선수가 되게 잘했어. 호타준죠 소위 말하는 막. 박재영 선수는 홈런도 잘 치고 발로 빠르고 그런데 백일천 선수가요 타율이요 그 이종범 선수가 94년도에 커리어하이를 찍었을 때가 3할 9푼 좀 찍었단 말이야. 야, 이거는. 아, 모르겠다. 아니, 백인천 선수는 빙그레 아니었어요. 아니, 에이스 투수를 피했건, 옛날에 그 박용택 선수가 타격왕 먹었을 때, 뭐 저거 했건,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야구는 기록이 얘기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피해서 4할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만 해서 못 쳐요. 잘 치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한 몇 번 피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도 살 절대 못 쳐요.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예요. 기록의 스포츠. 축구 같은 거야. 뭐 경기당 뭐 한두 골, 세네 골 이렇게 나오니까 뭐 경기보다 경기력 뭐 돌파하고 이런 게 있지만 야구는 진짜 기록의 스포츠예요. 야구만큼 기록이 중요한 스포츠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박재영 선수 뽑을게요. 예. 하, 고민된다. 아, 근데 4할은 말도 안 되는데? 아, 근데 4할은 말이 안 되는데? 30-30 힘들다고요? 아니요, 30-30 하는 사람도 종종 나와요. 근데 4할 치는 사람은 거의, 한국 야구 중에 4할 친 사람 없지 않나? 백인천 말고 없지 않나? 30-30은 몇 명 없죠. 4할은 제가 알기로 102천밖에 없어요. 그때 김동기 포수 잘 쳤었고 이정범 그때 94년 너무 잘 쳤었고 그리고 또 누구였지? 그 누구야? 김상훈 선수도 잘 쳤었고 4할은 예, 거의 없는 거랑 유일한 거랑은 달라요. 80경기. 3년이지 30에서 35 우리나라 역사상 4번이고 그 중에 2번 했다. 그리고 누적으로 3년에서 그래서 아니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4할 타자를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박재홍 선수가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잘한 지금 다른 사람 다 레전드야. 그게 아니었다면 고민도 안 하고 얘 뽑았어. 그러니까 팽팽한 거 고민하는 거야. 똑딱이 정말 저거냐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이거 너무 옛날이었고 뭐 경기 수 적었고 컨텐 그렇게 하니까 이거냐 이건 안돼.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를 수 있어. 4할이라도 빵형 야구하던 때가 선수 레벨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건 빵인 듯.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선수가 더 재능도 좋고 잘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다 다른 게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축구보다 지금 현대 축구가 훨씬 기량이 상승했다 그래서 그때 뛰던 펠레 마라도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원래 그 시대를 살아오니까 선수들 체형도 변하고 어떤 트레이닝 저런 거 전문화도 다르고 영양 섭취도 다르고 하니까 그거는 그 당시로 비교해야 돼요. 지금 호날두 메시가 현대 축구가 옛날보다 훨씬 잘해. 그러니까 펠레 마라도나 좌빠비고 호날두 메시가 훨씬 잘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결과로 봐야 돼요. 지금 현대 야구가 잘한다. 현대 축구가 잘한다. 그건 당연히 발전을 했겠지. 그거랑 관계가 없어. 어차피 다 그때 뛰었던 사람들이니까. 저는 백인천 선수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두목곰 김동주 대 뱀직구 김병헌. 아, 핵장수함! 이게 여기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요, K리그에서 KBO에서 뛰다가 잘해서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를 진출한 사람들이 있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메이저리그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메이저리그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박찬호 그리고 추신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박찬호가 잘하냐 선동열이 잘하냐 이거 물어보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정범이 잘했냐 추신수가 잘했냐라고 물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렵냐고요? 됐어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고요? 그거를 너무 여러분의 제가 항상 말하잖아. 특수들의 단점.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가 생각한 게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거. 사람마다 달라요. 조크보 잠실구장 장애 홈런이 주인공 린저씨 조강지 저영 vs 국산 메이저리거 커리어급 반환 법규형.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지성이 잘했어요? 차범근이 잘했어요? 어렵다니까. 다 다르다니까. 다 어렵다니까. 이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근데 김동주 선수도 한국 야구에서 되게 잘했는데 저는 김병현 선수의 어떤 임팩트라든가 어쨌든 메이저리그 우승했잖아요. 김병현 선수는 인성은 얘기할... 여러분 저 죄송한데 어차피 제가 이 사람들이 인성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인성 같다고 얘기할 거면 이거 왜 합니까? 인성을 얘기할 거 무조건 철변심 우승이지. 저는 김병현 선수 뽑겠습니다. 아, 직접 던지는 거 보고 있으면 이거는 어휴, 건드리지도 못해. 이거 김병현 선수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언더핸드로 던지는데 시속 150, 막 160 가까이 나오고 진짜 150이 넘고 공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 직구인데. 그러니까 진짜 마구야. 그러니까 슬라이더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스크리머처럼 들어가는데 그게 직구인데 공이 막 이렇게 들어가. 미쳤어요. 김성래. 아, 박정태. 이야, 2루수 대결이네. 야, 삼성의 이루수와 롯데의 이루수. 이루수 대결이네. 김성래 감독도 참 잘했지. 근데 선수 시절을 보면 저는 박정태 선수를 하겠습니다. 이 타격폼 진짜 특이하다. 이러면서 무슨 택견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닭 박정태가 아니라 저는 김성래 감독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수비도 잘했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80년대생들이신데. 저는 박정희 선수 그래도 뽑겠습니다. 김성환 오리공대인 감독 이거보다 더 특이했어. 이게 잘 보세요. 이 장효조 선수가 거의 이분도 3할 8푼 9푼 이렇게 쳤을걸? 진짜 천재 타격 천재. 컨택. 그러니까 타율 통산 3할 3푼 1이야. 아,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저는 장효준 선수 가겠습니다. 마영 선수 잘했는데 이 당시에 마영 선수 아니었어도 약간 좀 거포가 좀 있었어요. 마영 선수가 원탑이라고 힘들었어. 근데 장효준 선수는 참 잘 쳤죠. 마영 선수 정말 잘했는데 스태티즈 켜라. 스태티즈가 뭐야? 현대 박종호 대 롯데 손민아. 이거는 현대 아까 김성래 저기 누구야 박정태가 2루수였던 이거 현대의 2루수거든요. 박종호 선수.
근데 이건 손민환 선수가 롯데의 거의 에이스였습니다. 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왜 투수들 설득하고 있어요? 그냥 설득 아닌데요? 어차피 8강부터 빙그레 아니 이건 설득이 아니라 남을 내가 잘 봐. 아무 말 안 하고 난 얘야 딱 난 얘 딱 난 얘 딱 하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냥 이런 얘기하는 맛이지. 도미나죠? LG 나왔다. 아 근데 김기태네요? 유지현 선수가 LG가 우승할 때 LG 신바람 야구의 주역이었습니다. 사실 LG는 그렇게 역대적으로 강팀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기가 많은 팀이었죠. LG는 연고지가 서울이라서 인기가 많은 팀이었지 LG는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팀이 아니었어. 그런데 94년도에 LG가 우승을 한번 합니다. 신바람 야구 아까 얘기한 김지현 선수 있었고 유지현 뭐 이런 선수 있으면서 이때 꾀돌이라 그러면서 이게 수위타자 1번 타자 치면서 유격수 보면서 약간 이정범 선수 느낌인데 이정범 선수보다 약간은 좀 가벼운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범 선수보다 이정범 선수는 완전 정석으로 야구 천재였다면 유지현 선수는 약간 가벼운 이정범 그러니까 이정범 선수 약간 파워를 뺀 느낌인데 약간 뭔가 한 끗 차이로 아쉬운 느낌인데 정말 잘했어요. 야구 이 선수도 야구 진짜 똑똑하게 잘했어요. 왜냐면 이정범이 역대급으로 천재였기 야구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근데 유지현 선수도 그에 비할 만큼 잘했단 말이야? 근데 쌍마블의 김기태 선수는 거포입니다. 일단은 포지션 자체가 타격도 좋고 파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따지면 김동주, 김태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잘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느낌인데 김태균보다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라 그런가? 난 김태균 더 좋아 잘했다고 보는데 난 김태균 선수가 훨씬 잘했다고 보는데 김태균 선수가 김기태 선수보다 잘했다고 보거든요? 아 김태균 장난 아닌데? 김태균을 무시하시네? 김태균 장난 아닌데? 저는 임팩트를 봤을 때는 유지현 선수 뽑겠습니다. 왜냐면 전체 커리어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유지현은 LG의 영웅이었어요. 거의 LG의 핵심. 박찬호 대 홍현우. 와 홍현 선수 정말 잘했죠. 근데 박찬호는 한국 진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먹티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가끔 듣긴 하는데 먹티가 아니고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 까다로운 메이저리그에서 전 세계에 잘하는 사람이 다 모인다는 메이저리그에서 연봉을 1년에 1800만 달러, 2000만 달러를 받으면서 계약을 한 거야. 그만큼 잘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약간 부상을 입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 아시아 역사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거의 저거였고 그게 먹티라뇨?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메이저리그의 먹티가 한둘이야? 아이 원탑이죠. 박찬호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아 이치로? 이치로는 포지션이 다르잖아. 노모가 더 잘했다고요? 아니요. 노모보다 박찬호입니다. 그리고 국뽕이라 그래도 좋아요. 박찬호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그냥 거기서 약간 좀 주춤하고 나서 그만둬도 되는데 한국으로 와서 더 뜁니다. 왜냐면 자기가 커리어 잘했을 때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만뒀어도 되는데 그냥 도전을 또 하는 거죠. 난 그것도 되게 멋있었고 박찬호는 아유 미쳤죠. 그리고 한국에서 뛴 팀이 바로 하나야. 사랑합니다 찬호 형. 와 장명부 대 박철수. 와 미쳤다. 와 고무 야 이거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거예요. 뭐냐면 야구 잘한다고 하면 박철순 선수인데 장명구 선수는 뭐냐면 그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고 혼자 그냥 혹사 당했어. 혹사. 이제 요새로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진짜 팬들한테 욕 오지게 먹고 그 감독 바로 경질이야. 잘했는데. 아니 그니까 혼자
이거 아까 백인천이랑 빵형대 기준이면 장명구다. 아니 아니 30번을 던진 게 아니라 30승입니다. 혼자 다 했어요 혼자. 최참치 형도 비볐다가 울고 갈 국산 최고의 노예 너구리 장. 아 이거는 진짜 이분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박철순 선수가 되게 잘 던져요. 이 선수도 되게 체력 좋고 오래 던지고 정말 잘 던져 정말 잘해요. 근데 장명구 선수는 제가 존경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와 하나 팬 한번 울었죠. 해태 팬 한번 울었죠. 롯데 팬들이 웁니다. 이게 최동원 선수가요. 그러니까 이 둘은 딱 이걸로 표시할 수 있어요. 최동원 선수가 혼자 한국 시리즈가 7전 4선승제거든요. 아까 장명구 선수가 한 시즌에 30승을 해서 못 깨는 기록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다른 의미로 볼게요. 최동훈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전 4선승제에서 혼자 4승을 해요. 전부 승리 투수야. 그러니까 승리를 할 때 이 선수가 항상 승리 투수였어. 그러니까 이 선수도 마지막에 이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너무 혹사해서 그게 말이 안 됐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전문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근성, 막 정신력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마음에 보이. 일본한테 절대 지면 안 되지 이런 것처럼. 근데 갈아 넣은 거고 염종석 선수는 약간 그 뒤에 92년도에 롯데가 우승을 합니다. 그때 우승에, 그러니까 롯데 에이스였어. 가을 남자 범간어가 활약하기 30년 전부터 뛰시던 최참치. 아,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정말 특급 투수 선동열 선수가, 사실은 선동열 선수의 전성기는 뭐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데 커리어로 따지면 통산 방어율이 선동열이 1점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92년도에 선동열이랑 염종석이랑 선발 대결을 딱 붙잖아? 그거는 기다렸다가 봐. 그러니까 둘 다 팔 걸려서 훅 가신 분들 X를 눌러 조의를 표하시고 선동열, 염종석의 롯데 대 해태전 선발전이 딱 붙는다 그러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어. 그러니까 이거 영화도 있잖아 영화. 그러니까 최동원이랑 그거는 선동열이었지만 와, 염종석 선수는 슬라이더도 기가 막혔고 이 당시에 진짜 잘했어요. 퍼펙트 게임은 저거지. 신인 시즌 92년 기록은 류현진의 데뷔 시즌인 0. 그쵸. 나 나오잖아. 류현진 선수보다 데뷔 시즌 기록이 앞서요. 그만큼 잘했어요. 어마어마했단 얘기죠. 과연 이거는 어떤 선수를 보느냐. 아, 이게 이건 어떤 그거의 차이인데 그래도 하, 최동원 선수를 안 그럴 수는 없겠죠. 예. 이때 염종석 선수와 같이 롯데의 선발을 지키던 선발이 누가 있었냐면 그 누구지? 언더핸드 사이드암스 박정현 선수. 아니 내 누구였지? 이름이 맞나? 윤학길 선수 있었고 윤학길 염종석 그 언더핸드 던지, 사이드암 던지는 선수 있잖아. 박동희 선수 말고 박동희 선수 직구 박정현 선수였나? 있었는데 결승전은 최동원 아 박석진 그래 가자, 박석진 2시간 뽑힌다. 아 맞아 박석진 선수. 그때 어마어마했죠. 아니 박석진 아닌데 그 사이드 언더들 슬라이더 기가 막힌 선수 누구였지? 그때 우승할 때인데 90년도에 내가 봤는데 그때 전통이 안경잡이 에이스들이 내전하고 있었네. 아 누구 있었는데 95년도인가? 아 내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박씨였고 언더핸드였어. 슬라이더 기가 막힌 선수.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렇게 가다가 휙 공이 이렇게 가다가 휙 아니야 박씨야 박씨. 어쨌든 전 최동원 선수입니다. 아 32강입니다. 한용덕 대 구대성 구대성 태한소석. 이거는 저는 하나 팬입니다. 우입니다. 아까 이정훈 뭐 이정훈 구대성 붙었었죠. 구대성입니다. 구대성 선수 갑니다. 대성불패 구대성. 아 이승엽 선수와 최동훈 선수가 붙었네요.
야, 참. 한 4강쯤에도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승엽 선수 갑니다. 아, 아시아의 거포. 아시아 신기록. 장효조 대 송주. 이게 장효도 선수가 뛸 때는 사실은 그때는 좀 약간 야구 수준이 좀 떨어졌었고 장효도 선수가 그렇게 오래 뛰지 않았기 때문에 송진 선수가 확실히 좀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야구 아니 팬심이 아니라 뭔가 신나서 썰 푸는 게 웃겨서 보는 사람은 아니, 깔끔하게 미래 베놈을 해주세요. 미래 베놈. 아니 청진 선수가 정말 잘했지. 그 선수협회 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되게 약간 그런 저거 있었어요. 투비 중에 투수 중에 수비 제일 잘하는 투수 막 그래서 아, 바세린이 뭐 바세린 왜 다 바르는 건데 왜 바세린 뭐 바르면 안 되나? 어쩜 뭐 뭔 상관이야? 뭐 그 바를 수도 있지. 되게 뭐라 그러네. 쥐들은 바세린 한번 안 발라봤나? 아, 박찬호 대 이강철. 아, 공에 발랐는지 손가락에 발랐는지 알 게 뭐야. 난 몰라. 내가 못 봤으니까. 아, 이건 투머치 토커 박찬호 선수입니다. 이게 둘 다 투수인데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강철 선수 정말 전설적인 선수인데 아까 백인천 대강재홍 할 때 야구 못하면 안 된다고 뭐 왜 뭐 송진우 선수는 그때도 쪘어. 아, 송진우 선수 90년대에 뛰었는데 송진우? 장난 아니었는데? 송진우 그때도 잘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해태 에이스 선수는 이강철 선수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해태는 선동현 선수 있었고 뭐 차라리 조기현 선수도 있었고 박찬호 선수는 뭐 역대급이죠. 아, LG 이상훈 대 쌍방울 김현우. 임팩트만 보면 이상훈 선수죠. 근데 김현우 선수도 정말 잘했거든요. 아, 컨트롤 기가 막혀. 거의 뭐 제구력이. 근데 그래도 이상훈 선수. 아, 야구 계속 하시지. 요새 가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 애리조나 김병인데 기아 장성호. 죄송합니다, 장순아님. 제가 해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맨날 해태한테 결승에서 지고 이래서 해태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해태 한 대야 돼. 하나 송지만. 약간 시대가 다르죠? 약간 달라요. 한대호 선수가 잘했을 때는 80년대. 그리고 송지만 선수는 약간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전체적인 걸로 보면 송지만 선수가 앞섰는데, 순간 임팩트는 한대호 선수 그거 아세요? 아시안 게임이었나? 그 홈런 한 방? 도끼로 찍어치는 듯한? 이거 보신 분 있나? 없겠지? 도끼로 이렇게 높은 공 찍어치는 홈런 이거 부신 사람 있나? 아시아의 영웅? 한국의 영웅? 송지만은 원래 하나였는데 나중에 아니 현대였는데 하나로 오나? 잠깐만 아니야 송지만 선수는 하나였는데 현대로 가는 거죠. 네. 송지만 선수는 하나였는데 현대로 간 거죠. 아무리 집사형이 커리어 길게 땡겼다고 해도 야왕님은 해태왕조 만드는데 일조하신 그니까 분인데... 그게 약간 그래. 그니까 팀을 위해서 팀이 전성기 때 한대하는 거의 해태왕조의 거의 그 핵심이었고 송지만 선수는 커리어는 좀 앞섰는데 하나라는 팀 자체가 그 당시에 99년대 우승한 분하고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팬인데 좀 그런 건 있어. 이거는 한대하 선수 뽑겠습니다. 아, 제가 아무리 팬심이지만 나중에 팬심 또 고를 때 많기 때문에 요거는 윤학길 대 백인천. 윤학길 선수 잘하죠. 롯데 에이스인데 이거는 저는 백인천 선수가 좀 더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손민환 대 김용수. 와, LG와 롯데 거의 뭐 저거죠. 야, 요거 좀 어렵다. 거의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정밀천 그러니까 뭐 롯데의 정민철, 뭐 하나의 송진우 막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LG의 송진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예, 거의 뭐 그런 느낌들이죠. 저는 김용수 선수 뽑겠습니다. 유지현 대 김성환. 와, 여기 좀 어렵다. 아까 얘기한 대로 김성환 선수도 해태 왕조의 중심이었어요. 1번 타자 오리궁뎅이. 그리고 타율도 정말 좋았고.
근데 유지현 선수는 제가 아까 왜 뽑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 LG의 신바람 야구를 주도한 핵심 오브 핵심 오브 핵심이었어요. 유지현이 없었다면 그 야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김지현 선수도 있고 뭐 이상훈 선수도 있고 다른 선수 많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LG도 우승한 거 94년도 한 번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 당시에 미쳤었어요. 그래도 이건 김성환 감독을 이길 순 없다. 아, 90년도 우승했어? 아이, 한국 토종 거포 대결인데 장종훈 대 이만수면 이거는 장종훈 감독이죠. 장종훈 선수죠. 연습생 신화.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가 나오기 전에 한국 토종 홈런은 홈런왕은 장종훈이었어. 그냥 대명사였어요. 홈런왕 장종훈. 장종훈은 홈런왕. 포수인데 뭐야? 포수 왜? 누가 포수하래? 2011년 프로야구 레전드 올스타 10명을 선정했는데 철수영 방에서는 하나에서 안 뛰어서 아닌데 아닌데? 아 누가 그럼 포수하래? 아 그럼 하나 하지 왜? 누가 포수하랬나? 하나 하지 하나 포수하지 왜? 누가 삼성에서 뛰랬나?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딱 빼고 까놓고 이 당시에 야구 본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 장종훈, 이만수, 물론 이만수 감독이 좀 전이긴 했어. 이만수 선수가 전이긴 했는데 80년대고 90년대가 전성기긴 한데 다른 시대인데 에이 장종훈이죠. 아 이건 장종훈이지 솔직히. 그러니까 펜싱 빼고 아 이건 장종훈이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수영이 워이 더 높다. 아 이건 장종훈이지. 야 야 우리 저거 네이버에 물어보자. 아 진짜 장종훈 이만수 치면 딱 나올 거야. 레전드 이런 거 팔지 말고.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거래하고 있어. 레전드 이승엽 장종훈 왜 팝니까? 마구마구 해서. 아 뭐 하시는 거야? 봐봐 이만수 장종훈 김태기 홈런왕 출신 이 중에 하나가 둘이죠. 괜찮아. 아저씨 스태티즈 코 KR 들어가보세요. 뭐야? 이상한 사이트 아니야? 스태티즈.co.kr 주의요한데 야! 났다. 허무위키 켜서 판독. 야 보자 이만수 보겠습니다. 삼성의 포수죠. 자 통산 기록 봅니다. 5034타석 4310타수 1276안타 자 타율 2할 9푼 오 잘 쳤네. 장타율, 그니까, OPS가 중요하죠, OPS. 이거 베스트 시즌, 이거 커리어 하이 때고요. 0.907. 잘 나왔죠? 자, 또 봅니다. 장종훈 선수 볼게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야. 정말 잘한 거예요. 그냥 기록실 들어가서 통산 기록 타자로 누르면 순위 나옴. 아, 그래요? 나 뭐 싫어. 내가 쳐서 볼 거야. 내 맘이야. 아, 왜 안 나와? 장종훈 선수 무시함? 저기요! 장종훈 무시함?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록실. 통산 기록실. 아! 혹시 여러분 이거 보고 같이,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하나가 짱이고 각복이 삿발해서 약간 김성근 감독님 닮은. 안 그래도 아까 우리 회식하는데 각복이가 머리 밀고 왔잖아. 다 그 얘기인데 김성근 감독 닮았다고. 개웃겼는데. 아 뭐 이걸 보고 있어. 장종훈 선수죠. 빼박이 이거는 뭐라 할 수가 없어. 아 정민철 대 박정태는 아 장종훈이죠. 아 진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뭐야 안 나오는데? 저 죄송한데 이거 비디오 언에이블 저거 안 된대요. 비디오 감사합니다. 네 이놈 가네바야시 세이콘 김성근 감독님 몸에서 나가지 못할까? 아이고 여기 멈췄어. 왜 이래 갑자기 접속자 폭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정민철과 박정태 선수면 솔직히 이거 정민철 선수죠?
인정하시죠? 이건 정민철 선수입니다. 정민철이 반짝이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참. 아유. 선덕열 대 김한수 선수. 이게 선덕열 선수가, 김한수 선수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선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야구 역사의 레전드들입니다. 하지만, 선덕열 선수는요, 투수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로 뽑을 때, 항상 거론된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약간, 전드전드 레전드. 역대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한두 시즌 뛴 게 아니야. 거의 기록 원탑일걸요? 선동열 누적 WAR이 100일이 넘네. 미쳤구나 이거. 자, 김시진대 이정. 와, 여기도 나옵니다. 투수 중 원탑은 선동열 나온다면 타자 중 원탑은 항상 나온 게 이정범이죠. 종범신. 야구 천재. 유중일이 수확하게 둔 당신은 도대체. 야구 천재. 이종범 선수를 야구로 깔 수는 없습니다. 이종범을 야구로 깐 사람은 야구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장명부대 이수. 자, 여기서 한번 또 고민이 됩니다. 아까 박철순 선수 대신에 제가 장명부 뽑은 게 한 시즌 30승. 근데 그거를 따지면 장명부 선수는 우승각이거든. 그냥 넘사거든. 이순재 선수는 정말 그냥 잘했어. 해태 왕조에.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는 사람들이 해태가 80년대 90년대 거의 한 10년간을 독주했어요. 독주. 그러니까 독주라는 표현이 계속 우승 연승을 했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해태는 항상 잘했고 항상 우승구였어. 그러니까 축구로 붙인 브라질 같은. 나중에 장종훈 vs 이종범 나오면 장종훈 고를 거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아무리 하나 팬이지만 장종훈 이종범 나오면 이종범 고릅니다. 이거는 이종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하나를 좋아한 만큼 야구도 좋아합니다. 네, 보세요. 저도 하나 팬인데 그리고 맨날 해태한테 결승에서 지어서 빙그레가 되게 맨날 준승해서 아쉬운데 그만큼 해태는 그 당시 극강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종범 선동열을 주축으로 김홍룡 감독이 이런 얘기했잖아. 종범이도 없고 동열이도 없고 이게 종범신 식전드 메이저리거 만나는 거 아니면 8강까지는 데리고 가자. 불쌍하다. 그럴까? 좋았다. 근데 거기에 했던 게 선동열 이종범에다가 이순철, 김성한, 한대화, 조강현, 조계현. 아, 조강현이 왜 나와? 아니, 조계현, 이강철, 막 이렇게. 아, 조강현이 왜 나오냐고! 조계현이요? 예, 조계현 선수. 죄송합니다, 조계현님. 아니, 조강현이 나와! 이름 괜히 비슷해갖고. 아, 진짜. 아, 여기서 조강현이 나오지? 이것도 클립 따지 마셈. 괜히 또, 이상하게 돌아다닌다. 아니 조합이 나와! 취소 퇴. 어쨌든 이거는 장명 선수 데리고 갑시다. 그 중에 한 명이 있을 해태 왕조의 홍현우 막 이런 한대 선수 이런 분들. 정대현 대 정민태. 둘 다 정말 잘했지만 저는 이거 정민태 선수 같아요. 예. 00년도에 2000년도에 2000년 초반때 2001년까지 거의 한 2001-2003년 정민태는 계속 두 자리 승수 이상 기록하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맞을 거야. 확실하진 않은데 거의 계속 두 자리 승수 기록하면서 에이스였어요. 예. 백인천 대 이동범. 아, 4할 타자지만 이종범 선수는 뭐 역대급이죠. 쳐볼까요? 자, 기록실. 통산 기록실 가봅니다. 자. 아, 양준혁 선수 잘했네. 이 WAL은 뭔데 이렇게 해놓은 거야? WAL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워, 전쟁인가? 아, 승리 기여도? 이거는 뭘 기준으로 나타낸 거야? 약간, 그, 득점권 타율 이런 것도 한 거야? 아, 대체 선수 대비. 여러분, 보세요. 아까 김태균 무시한 분들. 양준혁, 이승윤, 이종권 선수는 다 잘한다 인정했죠? 김태균 선수 무시한 분들 어딨어? 김태균 나왔을 때 물음표 친 분들 어딨어? 박경환, 김동주, 이만수, 장종훈, 박재영, 최정. 선수보다 조금 떨어지는 선수를 그 선수로 대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승수. 아, 참 너무 복잡하다 그건. 여기 있는 선수는 다 에이스죠. 네. 자,
이만수 선수와 장종수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자, 종범 씨는 유전자까지 신이니까 어쩔 수 없음. 맞아. 자, 전체 홈런 개수 장종훈 선수가 앞서죠. 바람이 손자랑 바람이 증손자까지 존나 잘 알기세야 리얼로. 아, 그래? 어, 이 정도면 아들도 잘해. 자, 저 타율 볼게요. 전체 타율은 이만수 선수가 2할 9푼 6리, 장종훈 선수 2할 8푼 1리. 장타율 이만수 선수가 좀 앞서고요. 어, OPS도 앞서고 다 앞서네. 근데 그건 있어. 병살타를 이만수 선수가 훨씬 많이 쳤어. 타석은 훨씬, 나 2000타석 이상 많이 들어갔는데 병살타를 30개 더 많이 쳤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삼진 혼자 죽는 거야. 근데 병살은 같이 죽는 거거든. 야, 나 죽기 싫어. 같이 물기진작전. 맞잖아. 그러면 희생플라이 봐봐. 희생플라이 26개 전체 4개밖에 안 했어. 무슨 얘기냐. 아니 거의 뭐 4천 타수가 들어갔는데 자기 혼자 플레이를 한 거지. 이만수가 통산 경기가 500경기가 더 적은데 워이 더 높다? 수고린. 그런 거지. 타점 봐. 타점. 이만수 타점 훨씬 높죠? 어. 그렇지. 저기 닭똥집 꾸린내 나니까 구질구질하게 보지하시고 계속 진행합시다 아저씨. 아 뭐야, 삼진 왜? 야, 삼진 왜 이렇게 많이 당했냐? 야, 장종 선수 삼진 수가 3배 차이 난다. 근데 그런 건 있어. 이때는 장종훈 선수가 할 때 90년도는 투고 타저였어. 투수들이 너무 잘했어. 염종석, 선동열 막 아까 뭐 막 엄청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자, 어쨌든 이건 이정훈 선수. 수비 포지션도 포수와 일루수면 수비기여도 일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사회냐고 해서? 와, 정민태 대 이상훈. 이상훈 선수가 됐어, 넘어가. 어제 골랐잖아. 이상훈 선수가 마무리해서 역대급 저거였다면, 임팩트가 있었다면 정민태 선수는 선발로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선발로서 자 볼게요. 왜요? 그런 식으로 아, 뭐야? 할 거면 그냥 빙그레 유니폼 입. 아 뭐야, 시끄러워요. 부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틀어놓고. 아 뭐? 아 싫은데? 뭐 이거 타전 이거 어떻게 봐? 포지션 투수. 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어? 보라색의 투구? 어? 저기 위에 타격? 아 요거 그래 투수. 아, 선동열 역대급이죠? 선동열 100일이야 미쳤다. 야 잠깐만. 여기 보세요. 송진우 정민철 역대 2, 3위. 그러니까 선동열은 넘사고, 제가 선동열 선수가 넘사라고 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물론 박찬호 선수나 김병현 선수는 안 나와.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잠깐 한 실적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김용수 선수 있고 임창용, 이강철, 한용덕 다 있잖아. 이강철 선수 진짜 잘 던졌어요. 최동원, 정민태 선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상훈 선수는 너무 적게 던져서 그런가 보다. 이상훈 한번 쳐볼까? 일단 이 선수죠? LG 이상훈. 의외로 치킨스의 투수 레전드 엄청 많아. 아 장난, 투수 감독이었어요. 네 왜?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통산 방어율이 2.56입니다. 상당히 높죠? 통산 방어율 2점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도 이상훈 씨는 보스턴 레드삭스에도 들어갔었잖아요. 이상훈이지. 지금 이상훈 선수 엄청 잘했어요. 아 이거 WAL 저거 한 거네. 근데 그래도 정민태한테는 안 되는 듯. 통산 2점대가 어마어마한 건데. 야 선동열 대 김병현? 와 이거는 좀 그렇다. 아니 여기서 기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를 뭐 선동열 선수를 생각보다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열어보세요. 여기서 통산 방어율이 1점대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1.20이에요. 1.20. 1.20이라는 거는 9이닝 동안 아웃 카운트 29개를 잡는 동안 1.2점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146승 40패 132세이브입니다. 선발 마무리 말할 것 없이 기록만으로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투수 중에 독보적인 원탑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김병현은 메이저리그잖아요. 내가 올 땐 뮤뱅 1위 했냐며 비꼬지만 야구할 땐 반대로 월시반지를 놓나. 그러니까. 어? 그래서 월드시리즈 우승함?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 저거 있겠죠. 저는 선동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메이저리그가 한국 야구보다 수준이 높고 진짜 김병현 선수가 선동열 선수보다 잘했을 수도 있어. 뭐 야구를 그냥 맞붙여놨으면 전성기 때 맞붙여놨으면 김병현 선수가 이겼을 수도 있어. 그러나 야구는 저는 기록의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저리그 우승한 거 인정합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선동열의 이 기록은 저는 한국 야구를 보고 자란 사람으로서 더블 A 수준 왔다 갔다 한 리그 압도적입니다. 15 먹은 사람이랑 메이저리그 15 잡수시고 우승한 사람이랑 격이 차이가 너무 나긴 한다. 무엇보다 선동열은 입각도를 좁혀야 야알못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메이저리그에 뛴 사람들이 다 우승하지 왜? 메이저에서 02 시즌 86이닝 2.04 찍은 양반인데요. 아니 전체 야구 KBO에서 야구 통산 기록이 1.20이라고 통산 그리고 이게 완전히 다른 기록인 게 뭐냐면 김병현 선수는요 마무리 투수였잖아요. 마무리 방어율이랑 선발 방어율이랑 다른 거예요. 마무리는요 한두 이닝 나와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선발은요 첫 이닝부터 계속 던져야 되는 거야 꾸준히. 뭐 자꾸 아 당연히 메이저리그가 한국 야구보다 수준이 높죠. 그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동열 선수를 뽑겠습니다. 아 이거 막 선동열 선수가 하나라도 했어, 하나기라도 했어 막 아주 그냥 응? 국감출도 대국민법규 자강도 전 아, 장종훈대 정민철? 자, 기록 볼까요? 정민철 선수. WAL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통산 방어율 3.51. 161승 128패. 어, 별거 아니네. 선동열은 136승 40패인데 야, 정민철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잘했어요. 송진우 정민철. 송진우 정민철 한용덕 얘기했죠. 류현진 11위에 있네요. 어. 이거는 정민철 선수 할게요. 저 장종훈 아 잠깐만 아 장종훈 너무 좋아하는데 정민철 선수 할게요. 아 뭘 당연해요. 내가 고민한 건데 아 송진우와 김성환 김성환과 송진우 자 김성환 선수 어딨죠? 저런 아쉽지만 없네요. 그죠? 없죠? 30위까지 중에 없죠. 김성환 선수 저런 오리궁뎅이 김성환 선수 없네요. 자 정 어이구 송진우 선수 2위네요? 저런 수비를 볼까요? 아 박경원 선수 잘했네. 자 김상우 선수 아 김성환 선수 어딨죠? 없네요? 저런 어떡하지? 엄청났죠. 하지만 우리 송준 선수가 잘했다 이거죠. 구대성대. 이승엽 타격. 이승엽
고맙습니다. 아이디어. 한파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 예예예. 근데 저 때 야구를 안 봤어. 자, 이승엽 선수 통산 타율 3할 2푼. 아, OPS 오, 9할. 어. 잘 쳐. 권혁 살려줘. 권혁이요? 우리 구대성 선수 마무리죠? 어, 통산방울 2.85. 어, 214 세이브. 어, 역시 잘해. 대성 불패. 아, 한대야 대성. 아. 이건 장명구 선수 줍시다. 장명구의 어떤 여긴 산뚱피 홈런 적은 건 알았지만 57이닝당 홈런 한 개씩이니까 미치셨구만. 아, 못 건드렸어요. 국감 가서 홈런 한 개 더 맞긴 하겠지만. 아, 요새 어떤 그런 걸 다 떠나서 야구 때 선동열을 못 건드렸어요. 어, 아, 에이야, 이거는 선동열 선수는 못 건드렸어요, 공을. 와! 와, 선동열 대 이승엽이 붙는다.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와,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 완전 다른 포지션이죠. 완전 다른 각 포지션. 그러니까 투수 타자에서 거의 뭐 둘 다 역대급으로 좀 갈려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 야구 선수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투수 세 손가락, 타자 세 손가락 무조건 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선동일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자 세 손가락 뽑자면 이승엽, 이종범, 양준혁 이렇게 뽑고 싶고요. 투수에서는 선동열, 유현진, 선동열, 유현진의 한 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준우 선수 뽑고 싶은데 약간 다른 두 선수에 비해서는 약간, 아, 박찬호 선수는 제가 일부러 뺐잖아요. 메이저리그 추신수 안 넣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KBO, KBO. 선동열, 유현진의, 아, 최동원 선수는 좀 아닌 것,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최동원 선수는 그때 임팩트가 강했던 거지. 예. 네. 선동열, 유현진, 송진우? 리얼 얄붓이 아니고요. 최동원 선수는 그때 잘한 거잖아요, 그때. 한국 시리즈 4승.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근데 선동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도 어마어마했지만 계속 어마어마했어요. 류현진도 그렇고요. 최동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롯데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를 뽑으라면 전 최동원 선수보다 다른 선수, 뭐 송민환이나 염종석 선수를 뽑고 싶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전성기 가고 프로 간 거라고요? 왜 전성기를 보내고 오셨어요? 그거는 어쨌든 류현진, 선동열 다른 한 명이라면 타자는 이승엽, 양준혁, 이종범. 그러니까 KBO 기준으로 뽑고 싶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붙었다. 개인적으로는 송진우가 들어갔는데 최동원이 왜 못 들어갔냐고요? 내가 하나 팬이라서 그렇다 왜? 내가 하나 팬이라서 그렇다 왜? 어, 그럴 수 있잖아, 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 선동열 선수 뽑고 싶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정말 취향 차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어차피 하나 아니잖아요. 둘 다 하나 아니잖아. 저는 선동열 선수 뽑겠습니다. 팬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 넘사입니다.
아, 명부형님 오래 오셨습니다. 내가 다른 선수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좀 갔을 텐데 아까 양신을 떨어뜨린 이종범이었거든요. 개인차에서. 그러니까 양주혁 선수가 64강에서 떨어졌어. 누구한테 졌느냐? 이종범 선수한테. 양신을 떨어뜨렸어. 박찬호 대 정민철. 아 진짜 하나 한 명 올리고 싶은데. 아 류현진 왜 안 나와? 왜 꽃범 어디 갔어? 김태균 어디 갔냐고. 아 정민태 대 송진우? 솔직하게 갑시다. 펜시 빼고. 펜시 빼고 갑니다. 저는 아까 KBO 기준으로 투수 3명을 뽑을 때 류현진 선동열에 송진우,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데 송진우를 넣을 만큼 송진우 선수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올해 잘했어요. 펜싱 빼고요. 아 정민태 선수 너무너무 잘했지. 거의 2000년대 초반에 압도적이었지만 기록에서 나오잖아. 기록의 스포츠 야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민태 선수 여기 있고 송진우 선수 여기 있네. 통산승 124승 96패 210승 153패 아 뭐 타자를 그냥 12,000명을 상대했어? 압도적이야? 만명 넘은 타자 상대가 유일합니다? 야 근데 와 선동열 진짜 홈런 28개 맞았다. 야 선동열은 진짜 미쳤다. 보면 볼수록 진짜 일단 그리고 이닝수에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던졌고 뭐 다 정민 선수도 엄청 잘 던졌죠. 근데 이거는 저는 송진 선수가 또 좀 더 잘한다고 봅니다. 임창용도 잘했고 다 잘했는데 최동훈 선수 정말 잘했죠. 최동훈 선수 그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선동현 선수의 라이벌로 나온 선수만큼 그 당시 임팩트는 어마어마했어요. 말도 못하죠. 말해 뭐합니까. 제가 절대로 최동훈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야구를 주로 보던 시절에 최동훈 선수의 어떤 경기를 최동훈 선수 전성기는 이미 지났었고 거의 못 봤는데 최동훈 선수를 무시할 사람은 한국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여기 나온 선수들은 맞아. 이거 송진우 선수 4강. 아 이정문도 박찬호. 야 여기서 이제 진짜 이젠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함부로 못 뽑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굴 뽑아도 이건 개인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굴 뽑아도 이거는 내가 박찬호를 뽑았다, 이종범을 뽑았다. 야, 야알못이네. 이거는 진짜 본인이 야알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취향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찬호 형이 역대 1위 투수인 걸로 결론 났어요. 누가 결론 냈어? 야구 선수로는 추신수가 1위, 선동열은 현재. 그걸 누가 결론 냈는데? 누가? 그걸 누가 결론 냈는데? 전문가가 누군데? 니들이 뭔데 전문? 할게요? 웃기고 있네. 저 어이가 없어. 자, 어쨌든. 이종범과 박찬호, 박찬호와 이종범의 야구를 비교해봤을 때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O에서 야구 천재로 불리는 이종범 선수 그리고 한국 최초, 아시아 최초로 메이저리그 가서 어마어마한 승수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LA 다저스에서 코리안 특급이라는 별명 갖고 있던 박찬호 선수. 물론 야구 리그의 수준은 메이저리그가 압도적으로 높겠죠. KBO와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와 KBO 누가 봐도 메이저리그가 훨씬 더 잘하는 리그입니다. 그러나 한국 야구가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한국 야구가 여러분이 당연히 메이저리그가 잘하는데 한국 야구가 메이저리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리그입니다. 찬호 박성님은 우리나라 한참 어려울 때 희망을 줘서 더빙. 아 생각해봐. 텍사스 가서 역대 먹튀한 건 아니 야구야. 대한민국 야구 리그는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리그예요. 솔직히 메이저 리그랑 일본 리그 말고 아니, 야구 리그 또 한 데 어디 있어? 어디서 크보랑 MLB랑 비벼요?
에반데? 아니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다음에 어디야? 그 다음에 KBO 아니야? 세계 3대 리그인 대만이요? 중국이요? 선호형은 메이저 명예의 전당 이렇게 빠빠하세요. 어디 리종범이 한국 야구 최대로 쳐봐야 트리플 A고 보통은 더블 A라고 한다. 이렇게 빠빠하세요. 이렇게 빠빠. 애초에 전 세계 프로 야구 리그가 손에 꼽. 아 그러니까 손에 꼽는 거지. 뭐 어떡하라고 그럼? 누가 야구 하지 말래? 내가 다른 나라는 뭐 야구 하지 말고 맨날 축구 하래? 아니 야구 하는데 뭐 어떡하? 아니 그럼 뭐 어떡하라고 왜? 어,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야구라 뭐 하든가. 못하지 않는 건 인정하는데 종범신 뛰던. 아니 그러면은 어? 야 히오스 하는 사람 접다고 히오스 프로들 전 세계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누가 히오스 하지 말래? 아니잖아. 아, 다 하는 거지. 형님 말이 세계 야구 랭킹 3위지만 따져보면 야구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된다. 아니 생각해봐. 아니 아니 자기가 롤 다이아몬드야. 근데 롤 하는 사람이 히오스 하는 사람보다 어 몇백 배 몇천 배 많으니까. 어? 히오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보다 롤 다이아가 더 잘하는 거임? 이럴 거임? 아니잖아. 아닌데 어디? 완전 그런 거지. 어쨌든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형 결승에서 송진우랑 박찬호면 박찬호 뽑아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카운팅이 그렇게 안 돼? 하스 안 해봤어? 다음에 선동열 대 송진우예요. 아저씨가 야구 선수 월드컵 내가 아무리 하나 빠지만 날 설레게 했어. 하하하. 내가 아무리 하나 빠지만 선동열이랑 송진우면 선동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는 거야. 송진우 선수는 상한까지 올라온 게 잘한 거야. 물론 잘했지만 선동 투수 같은 투수로서 솔직히 선동열 선수는 넘사라고 생각해요. 예. 아 근데 이거는 어쨌든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만약에 투수로서 붙은 것도 아니고 다른 포지션에서 야구 천재 KBO의 대표적인 어떤 천재 이종범 선수고요. 양신과 이승엽을 올리고 올라왔단 말이야. 개인적 저거 좀 아니 이승엽은 선동열이 이겼구나. 어쨌든 그랬지만 박찬호 선수 저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박찬호 선수는 뭐 먹티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아까 계속 변호했죠. 변호가 아니라 이건 박찬호가 먹티가 아니라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만큼 준다는 거는 엄청나게 잘한 거야. 박찬호는요 아무도 못했다고 말 못해. 이걸 못했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정신나간 사람들이야. 찬호 형은 미국에서도 약물 시대에 그 정도 한 거 놀라워하는 사람. 그래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 그거 못 봤어요? 2단 옆차기 날라차기 아다! 응? 아다! 못 봤어요 그거? 2단 옆차기? 형님 박찬호 선수도 말년에 한화였으니 박찬호 선수 우승시키고 한화 선수가 우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 내가 이거를 말은 길지만 저는 박찬호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메이저리그와 KBO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박 사장님이 메이저리그가 아닌 KBO 시작이었으면 궁금하긴 함. 그거 궁금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박찬호 선수가 약물의 시대 MLB 아시아 최다승 투수랑 일본사도 자리 못 잡은 한국에서만 최고 타자 흠. 그거는 여러분 너무 이종훈 선수 얕보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잘했는데 KBO에서 뛰었을 때 선동열 선수만큼의 성적을 거뒀냐라고 물어보면 전 그거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박찬호가 선동열보다 못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 선동열의 기록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실질적으로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은 못 세웠을 것 같아. 자, 무슨 말이에요. 통산 방어율 1.1 한다고 박찬호 선수가? 못해요. 정보 솔직히 찬호형 던질 때 메이저리거들 약발 아이고 0점대야. 야 그렇게 따지면 랜디 존슨 한국 오면은 그냥 뭐 퍼펙트 게임 계속 했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뭘 당연해. 아니 나도 랜디 존슨은 메이저리그 역대급으로 잘한 투수라고 생각해요. 아저씨 류현진이 지금 8090년대 가면 그 기록 못 찍을 것 같죠? 못 찍어요. 류현진 선동열 기록 못 찍어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선동열 선수 시대로 가잖아? 선동열 선수 기록 찍는다고? 못 찍어요. 저는 못 찍는다고 생각해요.
아, 절대 못 찍어요. 아, 못 찍어요. 못 찍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옛날에 야구 잘했던 선수들, 선동열보다 기록 안 좋은 옛날 선수들은요. 그냥 사회인 야구 수준이어야 돼. 뭘 또 맞아요, 맞기는. 이 사람들 너무 무시하시네. 지금 이 방송을 어? 옛날 야구 선수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혹시라도. 머리 화가 머리끝까지 날걸? 이번 시즌 방어율이 1점대예요. 아, 류현진 선수 잘하죠. 나는 하나 팬이고 류현진 선수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지금 한 30년째 하나 팬이에요. 류현진 선수를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어. 선동열 선수가 메자 갔으면 몇 승이나 할까요? 키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근데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 팬인데, 내가 류현진 선수를 깎아낼 이유가 1도 없는데, 그런 하나 팬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동열 선수의 기록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얘기야. 구종이 몇 개고 타격 메커니즘이 엄한데 키키키의 당시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지금이랑 비교하며 안대조 키키키. 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펠레가 지금 어? 지금 축구로 오면은 펠레는 뭐 K리그에서 뛰어야겠네. 그 급이네? 은행원한테 홈런 맞는 그런 곳인데요. 물음표. 내라고? 그럼 펠레가 왜 축구 황제로 불릴까? 그 펠레 말하고 그 시대에 뛰었던 사람 다 축구하면 안 되네? 동네에서 조기 축구 해야겠네?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냥 어? 전 세계 올스타 뽑아가지고 그냥 월드컵 하면 되지. 그거 왜 역대를 왜 합니까? 아, 나 이 사람들 진짜 아, 답답해 죽겠네? 아니, 잠깐, 그러면은 어? 지금 저 누구야? 그리즈만, 어? 누구야? 저 뭐 수아레즈 이런 친구들이 펠레 마라도나보다 훨씬 잘한다 그래야겠네? 관우가 현대시대로 와봐야 총 한 방임. 암튼 그럼 관우가 현대시대로 총은 한 방이지만 맨손 격투하면 관우 이길 수 있을까? 맨손 격투하면 관우 그래도 한 열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그냥 자꾸 그냥 찢어버릴 것 같은데. 아, 그래? 어, 관우 장비 여포 오면은 관우가 그냥 아 여포가 그냥 딱 잡고 그냥 찢어버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흥분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옛날보다 현대 야구나 축구나 모든 스포츠가 확실히 전문적이고 발전해서 훨씬 더 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 그 시절에 잘했던 그걸 봐야 되고 이번 요새 시즌에 잘했던 그걸 봐야 돼. 그러면은 박찬우 선수도 2000년 초반 99년 마무리에 99년도 2000년 초반 때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박찬우 선수도 지금 되게 이렇게 내려가야지 지금 잘하는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잘했던 어떤 기록이나 어떤 그런 걸 갖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고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니들도 이거 해서 자기들이 여기 박찬호 선수 고르세요. 아니 왜? 아니 자기들은 고르라고 내가 고르는 걸. 한 시즌 30승 장명부 선수는 왜 떨구셨나요? 아, 이정범 선수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요. 장명부 대 이정범, 박명수 8강까지 올라왔어. 근데 이정범 선수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돌겜으로 치면 박사붐이지. 솔직히 지금 바쁜 정규전에 다시 나온다 해도 안 쓰. 그래, 그 얘기야. 내가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다 하싸면서 지금 리치왕이 박사분보다 좋은 것 같다고. 지금 들어오면 박사분 안 넣고 리치왕 쓸 것 같은데 얘기했더니 시청자들이 정색하면서 개소리하고 있네. 이러는 거야. 아니, 그때는 그래놓고 이제는 또 어?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치왕도 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 박사분보다 리치왕인데 그 당시 리치왕은 원탑이었어요. 추억 보정이 아니고 박사분은 그 당시에 7코에 어그로 대기도 쓰고 컨트롤 대기도 쓰고 그냥 미드레인지 다 썼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면 박사분 안 쓸 거야. 왜? 지금은 박사분을 쓰는 메타가 아니야. 템포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손패 모으고 박사붐 딱 써야 되는데 자유나 쓰고
역병이 들리는데 말필이 변신하고 폭탄 막아줘. 아니면 박사분 썼는데 티슈로 뺏어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그래 홀수 도중에 바꾼 거 봐. 보내보자. 어? 바로 쓸 걸. 리치함을 각으로 보내 바로 쓰냐? 그렇지 그런 거지.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박사분 구리다 그러면 진짜 개소리하네 이러면서 하알못이라고 욕하잖아. 그런 거야. 지금 얘기할 거면 박사붐 대신 로데브를 내밀어야죠. 아, 로데브는 사기죠. 근데 로데브랑 박사붐이랑 같이 있을 때 박사붐이 더 사기라 그랬어. 근데 지금 메타에서 쓸 거면 박사붐보다 로데브가 좋아. 아, 평가가 바뀌는 거죠. 메타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론은 무엇이냐? 니들 맘대로 생각해요. 남에게 니들 생각을 강요하려 하지 말고. 나는 내가 뽑는 거에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자,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 둘 다 너무 잘했고 정말 잘했지만 박찬호 선수입니다. 지금 분명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어차피 박찬호 뽑을 거 왜 이렇게 말이 길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어차피 박찬호 뽑을 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수근 박사가 아니라 성공합니까? 이렇게 고민할 만큼 이정훈 선수 잘했다. 극복합니까? 어떤 정신력으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예. 모르죠. 여러분들 다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아니요. 전 기억 안 나요. 다 알아요. 어쨌든 자 제가 확실하게 갑니다. 성지 언제나 생각하지만 이런 거 논할 때는 기록만 보던가 팬심으로만 보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함. 그게 되면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인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선덕열 대 송진우. 요거는 솔직히 좀 팬심으로 보면 송진우죠. 빙그레의 적이었습니다. 적대 세력. 악의 축. 맨날 혜태한테 져갖고 준우승 했던. 하지만 이건 선덕열 선수입니다. 자 결승입니다. 박찬호 대 선덕열.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결승전에 저는 어떤 선수를 예상했냐면 선덕열, 박찬호, 이종범, 이승엽 뭐 요런 선수들 중에 두 명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진운이나 어떤 거에 따라서 선덕열 선수 대 박찬호 선수가 붙었네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항상 한 얘기지만 축구로 치면 박지성이냐 차범근이냐 급입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뭘 너무 쉬워. 차범근이라고? 왜 그렇게 따지면 아까 니들 논리로 따지면 박지성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는데? 차범근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했는데? 아 벤치어도 우승했잖아. 이동국이냐 박지성이냐가 아니고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동국 선수도 잘했지만 박지성 선수와 이동국 선수를는 좀 약간 박지성 선수가 너무 잘하지 않았나? 더 잘하지 않았나? 이동국 선수 되게 잘했는데 뛰는 아니 아까는 메이저리그 KBO를 비교하더니 지금 프리미어리그랑 K리그 그리고 축구 리그에서 전체 축구, 전 세계 축구 시장에서 K리그의 위치와 전 세계 야구 시장에서 KBO의 위치는 KBO가 더 높지 않나? 차붐 챔스 이전인 유러피안컵 우승했은 진짜 알못이다. 어떻게 같아요? 야구가 훨씬 높죠. 야구는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일본 리그 다음에 한국 리그인데 진짜 야구 모르시는구나 이분들. 전 세계에서 한국 야구 이거는 되게 높은 저거예요. 아, 없대 몇 개밖에 없든. 그러면 누가 야구 하지 말라 그랬냐고. 진베지컵은 좀 높죠. 유니크하니까. 어쨌든 박찬호와 선동열 기록으로 보면 이거는 선동열 선수가 더 잘했다고 봐요.
물론 다른 리그고 그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아,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 저도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에 더 누굴 개인적으로 좋아하냐 그러면 전 무조건 박찬호 선수죠. 하나의 선수였고 야구는 리그도 없는 나라 해태는 우리의 적이었다니까. 축구는 독일도 이겼다. 해태는 우리의 주적이었어. 빙그레 때부터 맨날 막혀갖고 우승 못했다고. 이글스의 주적은 해태야. 타이거즈라고. 박철순이 81년 더블A에서 방어율 5.77을 기록한 후 82년 프로야구 개막 시즌에 22승 평자책 1.84를 기록했다. 이게 당시 한국 여기. 프로야구 수준 메이저랑 비교 노노. 아 뭐 자꾸 수준이에요. 그럴 거면 저도 끼워주세요. 저 초등학생 3년 동안 홈런. 아 나도 사회인 야구에서 4할 넘게 쳤어. 그럼 나도 껴줘 왜? 나도 4할 넘게 쳤는데 왜? 나도 할래. 내가 우승할래. 철면수지 우승. 찬호 형님은 메이저에서 홈런도 까보신 분인데 아 홈런도 쳤어요? 안타 치고 막 그런 건 알았는데 홈런까지 쳤구나. 홈런 한 두세 개 쳤나? 좀 잘했네. 근데 선동열 선수의 아 내가 정리하고 얘기해요. 빨리 넘어가자. 통산 방어율 1.20 그리고 피홈런 28개 타자를 6,000명을 넘게 상대했는데 홈런을 28개밖에 안 맞았다는 건 미친 기록이에요 솔직히. 미친 기록이에요. 이 기록은 어떤 선수가 와도 할 수 있다고 장담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박찬호 선수는 여러분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 세계 최대 리그라는 최강의 리그라는 메이저 리그에서 18승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되게 잘했죠. 예.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게 이 선수는 저는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거 실시간으로 거의 다 챙겨봤거든요. 한두 시즌은 그러니까 뭐 다는 못 봐도 거의 다 챙겨봤는데 미쳤었어요. 박찬호와 모두 깍시보지네. 거의 전국민이 다 봤겠죠 그 당시는. 뭐 너무 어린 친구도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취향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어떤 선수를 고를지 고민이 될 만큼 어렵고 누가 골라도 반발 못할 것 같아. 나는 박찬호 선수를 골랐는데 누가 선동윤 선수를 골라도 이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교합시다. 스탯만큼 중요한 게 리그 수준 아닌가요? 아닌데요? 여러분 아무리 저거 해도 맨날 뭐 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우리 학교는 매년 서울대를 100명씩 보냅니다. 이렇게 해도 네가 공부하다면 넌 못 가. 우리 학교는 작년에 서울도 한 명도 못 보냈어요. 그래도 네가 공부하면 너 갈 수 있어. 그런 거야. 죽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저런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컸어. 아, 거부 보세요! 과연 어떤 공을 던질지 전투! 와, 또! 튀어나고! 투원! 와, 짓고, 와! 이 아저씨 논리가 이상한 이유가 캄보디아 리그에서 80골 넣은 선수 기록 보고 엄청나죠? 라면서 맨날 누가 와도 못 깰 수도 있다고. 그 선수도 훌륭하다. 아, 못 깰 수 있어. 골임. 왜냐면 메시 호날두가 와도 캄보디아 리그에서 80골을 넣는다는 보장은 못 해. 못 깰 수 있지. 그거는 장담 못 해요. 메시 호날두가 그 선수보다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그 기록 자체는 못 깰 수도 있어. 나도 넣을 것 같긴 한데 못 깰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거 혹시 그럼 텃세 부려가지고 캄보디아 선수들이 메시 호날두 선수한테 패스 안 해줄 수도 있어. 띠용. 그렇잖아. 아 맞잖아. 모른다. 어쨌든 자 결정하겠습니다. 박찬호 대 선동윤, 선동윤 대 박찬호 선수의 투표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면 중국 리그에서 중국화되었다던 파울리뉴, 비첼은 뭔가요?
유럽리그 복귀에서도 잘만 하던데. 그러니까 잘하잖아. 저는 아니 말이 맞네. 빨리 골라. 알았어요. 박찬환 선수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선동열인데 솔직히 기록으로 보면 선동열인데 박찬호 선수는 너무 잘해요. 솔직히 추신수랑 박찬호가 있다고 해도 좀 박찬호 뽑았을 것 같아요. 야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어. 그 만약이라는 걸 붙이면은 다음. 맞아! 만약이라고 붙이면 다우승하지. 아 나도 그럼 플리츠컷 우승했어. 랭킹 볼까요? 아 박찬호 몇 명 안 했네. 몇 명 안 했네요. 지금 보니까 한 8명? 10명? 8명 했네요. 박찬호 최동원 선수. 이거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이 야구선수 월드컵을 제가 하는 거 보고 엊그젠가 어젠가 만들어주신 거야. 시청자분이 통산 0점 대 방어율과 세계적인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 티게더에서 링크 타고 가서 하는 거야. 이거 제 티게더 보시면은 여기 올려놓으셨거든. 야구선수 이상의 월드컵 어제 10월 1일 만 이거 간 거예요. 타자들 상대로 그 그리고 냈으니. 이거는 명곡은 제가 내일 할게요. 내일이나 할게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 박찬호 우승, 최동원 선수 우승, 손민환 선수 우승 있는데 손민환 선수가 우승을 했네?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어. 안 나와서 저도 하면서 다 나왔었는데. 아 양신 선동열 야구 동영상 레전드도 만들어주세요. 니들이 만들어서 올리세요. 제가 보긴 할게요. 19금이면 안 돼요.